반갑습니다. 네, 이제 8월부터 9월 초까지 임신월에 대해서 월간 운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운세는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렸지만 월별 운세는 한 달에 한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올리는 부분은 아니라서 월에 대한 것을 따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려볼게요.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를 저는 일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만세력 보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먼저 꼭 확인하고 제 영상을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갈수 있거든요. 일간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꼭그 링크를 보고 와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 임신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사주는 태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이고요. 8월 8일 오전 4시 12분부터 양력 9월 8일 오전 7시 16분 전까지를 임신월이라고 해요. 아, 칠판이 조금 넘어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임신월은 이 기간 안에 두는 것을 임신월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갑목 일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갑목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네, 이 오행 상생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는 바로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월에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일단 지금 수는 인성이 돼요. 즉, 여기서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 되고, 원래 임신월이라는 기둥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편인이 장생을 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뭐가 장생을 하느냐? 장생은 새롭게 뭔가 계속 생긴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한 달이 됩니다.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서류라든가, 본인이 어떤, 뭔가를 내가 사야 되겠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취해야 되겠다.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승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갑일간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공식적으로는 계속 새로운 것들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 되든 물건이 되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직장인인데 사장님이 뭔가를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총무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걸또 라벨을 붙이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가을 자리가 사실 끊어지는 거, 절지가 돼요. 절태양이라고 해서 이제 쉬는 거죠. 절지 환경에 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하고 계시던 수험생이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말 그대로 한달 운이기 때문에 한 달은 9월 8일에 어차피 끝나요. 예,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8월 8일부터 9월 8일 오전까지 있는 일이란 말이죠. 기운의 방향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했는데 이번 달에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안 되겠다. 영어는 나의 분야가 아니다.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제2외국어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사업 쪽도 마찬가지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본인의 사업을 요식업에서 다른 것으로 트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목은 했으니까 을목을 볼게요. 네. 을일간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임신은 뭐라고 했어요? 이 기둥만 보게 되면 장생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위의 것이 장생이 됩니다. 장생은 새롭게 퐁퐁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정자를 쓰는 거고요. 인이라고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인순계를 받으신다거나 증여를 받으신다거나 상속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달 운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도 내가 잠깐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누군가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사회에 환원을 한다던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정인을 여기는 이 원숭이 자리는 가을 자리이기 때문에 목일간한테는 또 음목이잖아요. 이거는 태지라고 하는 환경에 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손대고 있는 매매권이라든가
지금 쥐고 있는 계약권이라든가 뭐 부동산 계약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도에 이 계약 자체가 무너지거나 캔슬이 된다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계속 들고 갔었는데 프로젝트 계속 여름 내내 불철주야 계속 했었어요. 투자를 받아서. 근데 완수가 안 돼서 이 프로젝트가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을일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일간은 했죠, 제가. 스피드하게 병화 입장에서 해볼까요? 네, 이 방향으로 생해주고요. 저는 지금 병화 입장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병일간 입장에서는 이 임신월은 어떻게 되냐면 관성입니다. 음양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편관입니다. 편관이 장생을 하는 기둥이란 말이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설이나 시비도 될 수가 있어요. 주차를 하러 가거나 마트에 잠깐 장을 보러 가셨는데 문콕을 당하신다거나 혹은 주차하는데 옆에서 누가 좀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사소한 장소라든가 상황에서 빈번하게 시비를 거는 일이 발생이 된다거나 시비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본인은 그냥 말투가 원래 그런 건데 무뚝뚝할 뿐인데 왜 당신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편관이라고 했는데 원숭이 자리는 병화 입장에서는 병지라고 해서 이건 병든다 할 때 그 병자 환경에 지금 가게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관성은요. 남자분들한테는 자식이 또 될 수가 있어요. 편관, 정관을 다 합쳐서 어쨌든 이번 달은 자식이 뭔가 분주해서 병화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짠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한테. 그리고 혹은 누군가가 아파요. 가족 중에. 그래서 간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병화 입장을 또 들어봤고요. 또 음간의 입장을 또 봐야 되겠죠. 네, 정화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화 정일간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정화 입장에서 임신월은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음량이 다르죠. 정관이 장생하는 기둥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에게 남자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직장의 어떤 명예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또 정관은 남자분들이 자식도 돼요.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 이세를 빨리 좀 얻으셔야 하는 분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세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관을 이 원숭이는 사실 가을 글자라고 했어요. 정관을 목욕지 환경에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게 결과물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관을 계속 여미고 남들에게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 달이 됩니다. 계속 옷도 다채롭게 바꾸실 거고 넥타이도 뭔가 좀 바꾸실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뭔가 자꾸 이제 마케팅을 좀 하게 돼요. 내가 일을 잘한다. 일하는 티를 많이 내는 한 달이 되는 거죠.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승진에 언급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욕지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야 할 일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일간 분들은 했고 토일간들 한번 볼까요? 토는 크게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예. 토금, 수, 목, 화.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세우고 적다 보니까. 네. 이 방향으로 생해주고요. 무토 먼저 시작을 한다면 음량이 또 같죠. 무토 입장에서 이 임신이라고 하는 기둥은요. 이게 재성이 되거든요. 물이 이제 재성이 되는데 편재가 됩니다.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재가 장생을 하는 기둥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편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금전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연애운도 일단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재성이라고 하는 건 여자운이거든요. 돈도 되지만 여자도 돼요. 연애운이 남녀노소 다 좋아요. 그리고 환경은 지금 또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병지라고 하는 환경이 돼요. 병사묘의 병지거든요. 병지라는 환경에 들게 되면 애인이나 부인 혹은 여자분들한테는 친아버지가 돼요. 이런 분들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일시적입니다.
9월 8일까지라고 했잖아요. 9월 8일 오전까지의 그것도. 아니면 이 관계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아주 좋은 분들이다 하시면 남들을 위해서 간호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분들은 이렇게 또 진행을 했고요. 네, 기토입니다. 제가 또 기토일간이에요. 네,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기토 많으실 거예요. 뭐 기축일주, 기미일주, 기사일주 많으실 건데 기일간 분들한테는 얘가 정제라고 하는 게 돼요. 정제. 예, 임신이라고 하는 기둥 자체가 정제가 장생을 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수입이 올라가고 또 명예도 높아져요. 인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연애운이 다 올라가고요. 근데 정제라고 하는 것이 이 기토일간이 지금 원숭이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목욕지 환경이 돼요. 특히 원숭이 자리에서는 수입이 많은 만큼 이 수입이 돈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씁니다. 그냥 50만원 벌면 50만원 다 나가고요. 아니면 50만원 나가도 60만원 나가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많이 벌고 많이 써요. 어쨌든 많이 버는데 많이 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출이 그만큼 많고 신나게 벌고 신나게 씁니다. 정말. 그리고 인기운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목욕진도 꾸민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외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일간들 했고요. 혹시 빠르진 않나 모르겠네요. 금일간들 보겠습니다.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요.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또 음양이 같잖아요. 이 임수는 임신이라고 하는 기둥은 식신이 장생을 하는 기둥이 되고요.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아주 넘칩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팍팍팍 튀고요. 야근도 거뜬히 막 하게 돼요. 어쨌든 이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게 또 이 가을에 또 자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걸럭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사업도 잘 하시게 될 거고 회사일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일단 재밌어요. 이번 달은 일을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 일시적이겠지만 포지션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리였어요. 만년 대리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잘 돼서 실적도 거뜬히 올리고 하니까 포지션이 갑자기 확 하고 점프가 되는 거죠. 경건분들 신나실 겁니다. 이번 달. 자, 그러면 신금분들 볼까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참 다시 적어드릴게요. 네, 이 신라면 저희 드실 때 많이 보셨던 신, 네, 이걸 매울 신 이 한자인데 음양이 다르죠. 임신월이 오게 되면은 상관이 장생을 하는 기둥을 만난 자리거든요. 쉬고 계신 분들, 직장직은 갑자기 끊기거나 직장을 못 다니게 된 분들, 지금 재취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번 달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8월 8일 오전부터 9월 8일 오전 사이. 그리고 2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게 자식도 돼요. 식구가 또 들어옵니다. 또 답답한 상황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든 분들, 다른 회사로 이직도 가능하세요. 이번 달 기회 노려보시고 이력서 꼭 돌려보시고요. 예, 구직 사이트 열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을 글자는 신금에게 제왕지예요.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숭이 글자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거든요. 음간이 양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 제왕지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또 시기가 돼요. 사람에 따라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나 뭐 노조 관련된 일들, 파업을 하시는 분들,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번 달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간 중심을 봤을 때 그런 일도 내다볼 수가 있고요. 또 자식이 다치거나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 뛰다가 다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 한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도 해외로
추석이 있으니까, 이게 9월 둘째 주 저희 추석이 있죠. 출장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나만 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셈치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그 사다리에서 걸리실 수도 있고, 봉사나 희생 등을 조직을 위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되면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서 조직을 위한 봉사나 희생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검을 또 했고요. 자, 이제 수일간들 남았죠? 수일간 분들은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네, 임수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죠. 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임신. 같은 글자가 왔어요. 비견이라고 하고요. 비견이 장생을 하는 기둥이 임신월이에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 즉 같이 일하는 팀원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원숭이 글자 같은 경우는 얘가 겨울에 제 물고기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겨울 앞에 신유술 가을이거든요. 가을 글자는 바로 장생지, 이제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견을 장생지라는 환경에 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비견은 친한 사람, 친구도 될 수 있고, 네, 나랑 한솥밥 먹는 사람, 가족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새 식구. 뭔가 환영회 같은 것도 발생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임수는 했고요. 네, 계수 하겠습니다. 계수일간분들한테는요, 음량이 다르죠.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가 장생하는 기둥이 온 거고요. 직장에서는 나랑 경쟁할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동료가 들어올 것이고요. 혹은 사업 동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혼자서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동업하는 체제로 바뀌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본인의 근무 환경이 크게 바뀌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분업 된 어떤 지사로 가시는 분들, 혹은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본사로 가시는 분들, 이렇게 근무 환경이 바뀌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겁재가 사지라고 하는, 사지는 죽을사자예요. 근데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지는 멈추는 거예요. 사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내 팀원, 같은 회사 사람들이 의지가 크게 꺾이는 일이 생겨요. 일의 진행이 착착착착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 보류되고 밀리고 정체되고 추석 뒤로 미뤄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로 8월 8일부터 9월 8일 오전까지의 임신월에 대한 운을 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막을 좀 달아드릴 텐데, 네, 텍스트를 제가 이미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막은 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로 입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같이 함께 스터디나 네, 혹은 특강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밴드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밴드는 실명 공개하고 들어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좀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 많이 무덥습니다. 네, 8월 8일 오전까지는 계속 뜨겁기 때문에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장염이나 이런 거 먹는 음식 같은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굳이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시청시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돼요. 네, 유튜브 광고 다시 붙었을 거예요. 회복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